다육이로부터께 채널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네 다육입니다. 오랜만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활용본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느낌과 분위기가 조금 새로워졌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캐릭터 사람이 그려져 있는 이런 그 화분들이 있는데 캐릭터 느낌 그 다음에 또 진짜 만화에서 딱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양한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세팅이 되어 있는 이 화분은 너무 귀여운 남자아이 여자아이와 모여 이 토끼는 자 토끼가 지금 등장한 그림인데 잠옷으로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것 같죠. 자, 이거 1번 세트는 두 개가 하나의 세트고요. 가격은 10만 5천 원 소개를 해드려요. 전체적으로 우리 어린 왕자가 그려져 있었던 까만색 지금 배색을 이게 흑색깔인가 유약색깔인가 전체적으로 까만 요 화분이고요. 화분의 사이즈 디자인 너무 좋고 상면 개방감도 좋고 화분이 얇아서 무게도 가볍고 여러모로 다부택 스타일입니다. 전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자, 까만 밤하늘을 이렇게 연출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가까이서 볼까요? 오, 미대 출신 작가님께서 그린 그림답게 그림의 섬세함과 완성도가 굉장히 높죠? 물구멍 겁나 시원합니다. 요즘에 말만 들어도 시원하다 말만 들어도 좀 시원한 느낌 땀이 그냥 앞뒤로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속과 바깥이 전부 다 즐기고 있습니다. 요거는 입구 사이즈가 16.5cm 되고요. 화분의 높이는 11cm입니다. 자, 그리고요. 얘가 남자 아가가 그려진 게 약간 좀 더 커요. 자, 요거 화분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 와, 18cm나 됩니다. 화분의 높이는 11cm나 되고요. 자, 그림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어디서? 이게 어디요? 아니, 지금 애기가 잠 안 자고 지금 어디? 옥상인가? 다리 위에 있는 건 아닐 테고 그쵸 저 아래로 어머 이거 보니까 제가 옛날에 달동네 살았던 때 생각난다. 어머 제가 살았던 그 달동네 옥상에 탁 올라가잖아요 장독댐. 그러면 여기 있는 삼양동 미아리의 그 불빛들이 그냥 밤에 그냥 바짝바짝 다 보였어요. 딱 요 느낌이었는데 자 1번입니다 두 개 세트 가격 10만 5천 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도 두 개 세트 가격은 10만 5천 원입니다. 10만 5천 원인데 1번과 느낌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근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전면에 보이는 이 여자아이의 캐릭터 그림이 너무 예쁘고 뭐야 세상에 머리에다가 뭐요 양귀비를 이렇게 지금 얹고 있는겨? 근데 세상에 귀에 귀걸이 포인트 좀 보실래요? 입은 얼마나 또 예쁘게요? 눈 좀 보세요. 세상에 너무 예쁘죠. 종이에다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잘 그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유약도 요 이제 약간 이 화분 배색은 좀 반짝이는데 요 지금 그림은 약간 매트하게 자 흑색깔은 요렇습니다. 화분의 안쪽 모습 살짝 길이감이 있는 이제 그런 지금 디자인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었는데. 근데 그림이 너무 완벽하게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여드려요. 자, 요거 입구 사이즈가 요 화분이 제가 참 좋은 게 어떤 거냐면 같은 화분 사이즈라도 상면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 바깥으로 이렇게 살짝 내주는 게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입구 사이즈가 16.5cm에다가 화분의 높이가 12.5cm에 육박하는 화분의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은요 화분 배색이 지금은 약간 진한 항아리 색감인데 붓으로 살짝 터치한 느낌이 오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저렇게 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요 아가는 요 여자애는 뭐예요 이거 북한가? 국화래 무슨 백합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 눈이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너무 귀엽죠. 귀걸이 좀 보세요. 포인트 완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쁩니다. 화분이 여러분들 사이즈에 비해서 무겁질 않아요. 가벼워서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자, 요 화분 사이즈 자 이것도 역시 16.5cm에다가 화분의 높이 13cm가 조금 안 되는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 세트 보여드렸고요. 2번 세트도 두 개 가격이 10만 5천 원입니다. 어머어머 자 다음은 3번 세트 10만 5천 원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들 제가 텀을 보고 깜짝 깜놀 아유 뭘 어떻게 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좋아할 수 있어. 요즘에 이런 게 흠이 아니잖아요. 아유 우리 엄마들은 아우 남산 싫어 이러실 수도 있을라나. 자 아우 선남선녀네 아우 예쁘다. 자 요런 게 화분이 몇 개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야 이게 4세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세상에, 요즘 애들은 저래? 아유, 설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애를 안 낳잖아. 왜 애를 안 낳아?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 왜안 해? 연애를 안 해. 연애 왜안 해? 남자, 여자가 만날 일이 없어. 안 만나, 이것들이. 만나야 돼. 그래야 돼, 이거. 자, 이거 3번. 얘는 진짜 흑색감 요렇고요. 지금 보시면 살짝 낮은 화분에다가 입구, 그러니까 상면 개방감이 너무 좋은 화분이에요. 그래서 물마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진짜 너무 기특한 화분. 물마름 진짜 최고로 좋을 것 같아요. 자, 입구 사이즈가 17.5cm나 되는, 그 화분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화분의 높이가 지금 10.5cm 조금 안 됩니다. 요것도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언제적이었어? 사장님은 언제 이런 연애를 해봤나? 나는 언제적이었을까? 기억나는 우리 남편이에요. 나는 뽀뽀도 안 했는데 애기 났어.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 저. 아, 자, 입구 사이즈가 18cm가 조금 안 됩니다. 화분의 높이는 9.5cm 정도 됩니다. 자, 요 화분도 약간 납작분 스타일에다가 진짜 물마름 정말 최고로 좋은. 요즘에 저희 제가 조금 강조하는 게 물마름 좋은 화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납작 화분 좀 보세요. 제가 자꾸 얘기하죠. 자, 3번입니다. 3번 두 개 세트 10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색깔이 왜 이런데요? 이게, 원래 네. 이게 똑같은 흙이래. 어? 얘랑 똑같은 흙이라고요? 어. 그런데요? 얘 꾼 그 가마 옆에 네. 이 빨간 색깔 나는 그 흙, 그게 있었던 거야. 네. 그 뭐라 유약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있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민감한 거를 아무도 몰라. 본 사람들만. 아, 진짜요? 그 옆에 있던 애는 색이 이렇게 먹어버린 거야. 어머. 원래 흙 색감이 요런데요? 이 색이 다 이 흙이래. 같은 흙인데? 야, 너무 신기하다. 다른 흙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흙이 굽는 온도가, 온도도 그렇고, 주변 환경이. 가마를 떼면은, 네. 이제 얘들이 마를 거 아니야. 네. 마르면서 그 유약, 그 미세한 게 날아다닐 거야. 아, 그게 옆에가. 웬일이야. 그런데, 나는 그래서 황토색 흙으로 구운 줄? 더 이쁘지. 예뻐요. 완전 건강미가 철철. 자, 4번 화분이에요. 자, 화분 얘기해드렸어요. 흙 색깔 때문에 갑자기. 자, 4번도 두 개 세트는 105,000원 되겠습니다. 저기 한번 볼까요? 아이고, 예뻐라. 자, 여기도, 여기 짝꿍도. 만화 그림. 맞아. 너무 아름답다. 요즘에는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아름답고 예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헤어진 거 같지 않아? 아니, 뭘 헤어져. 왜 그래? 아유, 자, 아, 우리 그 선남 선녀들 연애 응원해 줘야 됩니다. 요새는 자 이렇게 자 요거 왼쪽 자 화분 사이즈 이거 사이즈가 17.5cm 오른쪽 화분 사이즈 17.5cm 조금 안 되고요. 화분의 높이가 11.5cm 전후의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 자세히 한번 볼까요? 아유 다 생각하세요. 내가 언제 저런 연애를 제가 엊그저께요 81세 되신 그 진짜 멋쟁이 그 우리 사모님께서 사무실에 오셔갖고 무슨 얘기 하셨는지 알아요? 내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내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했잖아. 세상에 그 얘기를 이제 하셔. 50년이 다 지나가지고 그게 생각나시나 봐. 예, 여러분들 다들 그러시는 거 아니야? 이거 보시면서 내가 젊었을 때 저렇게 예뻤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내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했잖아. 다 이러시는 거 아니야?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 자, 다음에 여기 요것도 요 그림. 와, 그림 정말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자, 요거 지금 요거는 번호는 4번입니다. 4번도 두 개 세트 가격 105,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5번입니다. 5번도 두 개 세트는 105,000원 되겠습니다. 어디 한번 딱 볼까요? 아, 예쁘다. 예쁘다. 자, 이렇게 참 옛날 생각난다. 제가 이렇게 예뻤을 때가 벌써 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뭐야? 20년이 아니지. 더 오래됐지. 자, 이렇게. 아니, 사장님이 생각 안 나? 뭐, 그쵸, 나잖아. 이게, 이거 보면서, 아유, 요즘 것들은 저래서 안, 못 써. 이게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저렇게 예뻤을 때가 언제였지? 뭐, 그 생각 사장님 안 나요? 나는, 그런 생각이 나던데. 자, 입구 사이즈가 17cm 됩니다. 화분의 높이는 대략 10.5cm 되는데요. 화분의 색감 지금 어때요? 얘는 약간 아주 밝은 카키색이 살짝 들어가는데, 먼저 보여드린 황토색하고 흙이 같다는 거. 근데 바로 옆에, 다른 붉은색 화분이 있어서, 가는 그렇게 그 색이 되고 야는 그냥 이 색이 되고 신기하죠. 자, 요 멀리 있었던 애.
아, 5번. 5번. 요것도 두 개 세트 가격은 지금 10만 5천 원. 화분의 아이고, 사이즈가 얼마나 좋아요. 보고 싶었으면 저렇게 포옹을 할까?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아유, 17cm. 오른쪽은 16.5cm. 자, 다들 막 다들 다 남편하고 같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유, 민망해. 저것들은 못 써. 이렇게 하시는데 혼자 있을 때 그럴 거야. 아유, 내가 20살 때 내가 좋아하던 남자가 따로 있었는데 나 이러시는 거 아니야? 자, 5번입니다. 자, 5번 두 개 세트 10만 5천 원. 자, 포기어져서 갑니다. 느낌과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 자, 6번입니다. 6번도 두 개 세트 가격 10만 5천 원인데 느낌이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느낌 같네. 와, 독특하다. 자, 요거 화분의 사이즈. 화분이 너무 가벼워요. 화분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도 화분이 굉장히 가볍고, 요거는 우리 활용분, 지금 요 작가님이요. 요 캐릭터는 별도로 잡아서 진짜 끝까지 활용해도 좋을 만큼 캐릭터 자체가 그림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독특하고 유니크합니다. 다 그래. 이게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런 명화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현대미술에 그림 그려져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그런 느낌. 얘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 너무 예쁘죠? 뭔가 약간의 어떤 그런 요정이라든가 여신이라든가 그런 느낌들 들고, 지금 여기에 보는 요 그림 있죠? 요게 딱 아바타에 나왔던 딱 그런 거고. 딱 그 느낌이 지금 딱 들어요. 자, 입구 사이즈 한번 볼까요? 얘는 17.5cm, 오른쪽 화분 17cm 조금 넘습니다. 화분의 높이는 대략 9.5cm 약간 넘는 그런 사이즈 가지고 있는데요. 화분이 굉장히 가볍고 입구 개방감 너무 좋고요. 지금 저면에 그려져 있는 캐릭터 그림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혹시 또 알아요? 이 작가님이 이런 그림 또 그리실지? 저기도 예뻐요. 그렇죠? 오, 너무 멋있어. 이 붓자국. 지금 붓을 딱 꺾어서 묻히고 요런 지금 요게요. 지금 제가 몇 번으로 보여드렸냐면 2번으로 보여드리는 화분에도 이 붓터치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약간 반짝이는 광택을 지금 해놨지만은 요 화분 지금 요 배색에서 요 지금 색감을 넣으려고 지금 붓을 꺾어서 넣고 요것도 지금 이 터치감도 굉장히 지금 멋있고 좋아요. 자, 6번 보여드렸어요. 6번도 10만 5천 원입니다. 7번이에요. 자, 7번은 두 개 세트 가격, 오, 세트 가격이 8만 5천 원. 화분의 사이즈가 조금 작아져서 그런가 봅니다. 자, 선난 선녀, 오이고 등장했습니다. 자, 분위기가 여기는 딱 지금 무슨 약혼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지금 연출되고 있죠. 자, 요거는 화분의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자, 왼쪽 입구 사이즈 15.5cm, 오른쪽 입구 사이즈 15cm입니다. 화분의 높이 대략 10.5cm가 조금 넘는 화분의 높이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별다른 그런 그 뭐 반짝거리거나 그런 유약을 바르지 않은 화분 바디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지금 완성한 지금 화분입니다. 그래서 물마름은 여러분들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유약이 강하게 이렇게 딱 들어간 게 아니어서 이 화분은 진짜 물마름 참 좋을 것 같고, 화분의 색상 지금 약간 지금 연두빛이 감도는 지금 그런 화분 색상 가지고 있죠. 자, 전반의 그림 만화책에서 딱 튀어나온 것 같은, 아마 50대 중반까지도 만화책 순정 만화 겁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저는 안 봤거든요. 자, 7번입니다. 7번은 8만 5천 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 진짜 너무 귀여워. 8번도 두 개 세트 8만 5천 원인데 여러분들 캐릭터가 얼마나 귀엽냐면 요래요.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것도. 빨간 머리, 지금 이 갈색 머리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여워요. 너무 마음에 맞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보면서 야, 이 캐릭터 진짜 너무 괜찮다. 특히 왼쪽과 오른쪽 뭐 둘 다 귀엽지만 저는 이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 자, 이렇게. 파마 잘 나온 건가? 잘못 나온 거야. 아줌마 파마. 자, 요 흙이 똑같다. 아이고! 똑같다는 거 먼저 보여드린 연두랑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자, 요거 화분의 사이즈. 야가, 자, 살짝, 타원형이요? 자, 14.5cm인데, 자, 요렇게 가면은 16cm요. 얘는 약간 타원형. 약간 타원형이고, 야는 딱 동그라미 13.5cm. 화분의 높이는 대략 10.5cm. 자, 8번이에요. 8번도 두 개 세트 가격은 8만 5천 원. 화분 굉장히 가볍고요. 여러분들, 물마름 굉장히 좋아요. 자, 요것도 일부러, 붓을 좀 이렇게 한 번씩 터치를 해줬어요. 여기도.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지금 이렇게 다 신경 써서 여러분들 지금 마무리 해주셨네요. 자, 8번 보여드렸고요.
안 돼. 이거 아니요? 이렇게 놔야지. 아, 그래? 자, 9번. 아, 귀여워. 요게 앞서서 있었어요. 하나. 우리 번호가 몇 번에 있었냐면은, 아, 2번 세트에 있었거든요. 요 캐릭터 애기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머리에다가 꽃 얹어 있는 애. 오, 너무 사랑스러워요. 가격 너무 좋죠. 지금 9번도 두 개 세트 85,000원인데, 이게 공임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그 코사지보다 그림 공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진짜 하나하나 그려야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색칠해야 되지, 여기 나중에 스톤도 묻혀야지,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어? 미대 나온 여자니까. 자, 여기도 요렇게 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요. 자, 요거는 화분 지금 사이즈, 자, 요거 왼쪽 거는 16cm가 조금 안 되고요. 오른쪽도 16cm 조금 안 돼요. 화분의 높이 10cm 조금 안 되네요. 자, 9번 두 개 세트도 85,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도 두 개 세트 가격은 85,000원인데, 여러분들 딱 보면 느껴지는 게 빨간 머리 앤 같은 그런 느낌. 예쁜 버전. 빨간 머리 앤. 빨간 머리 앤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숙녀가 된 거지. 아, 그런겨? 좀 예뻐진 버전이야. 좀 예뻐진 버전. 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림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빨간 머리 앤에 좀 이렇게 좀 예뻐진 아가 버전입니다. 예쁘죠?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요 화분도 상명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화분이에요. 자, 왼쪽 화분 사이즈가 15.5cm, 오른쪽 화분 16cm입니다. 화분의 높이는 대략 10cm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자, 10번입니다. 10번 두 개 세트 가격 85,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11번인데, 와, 이 캐릭터도 마음에 든다. 오, 너무 예쁜데? 어, 요 캐릭터 완전 마음에 들어요. 자, 11번. 화분의 바디를 연두색감으로 살짝 이렇게 해줬는데, 여러분들 붓터치감 이렇게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그 다음에, 자, 요 그림 캐릭터. 자, 여기도 그림 캐릭터. 어때요? 딱 보면, 어머, 어디 우리 대륙의 사랑 같아. 여러분, 그건 편견이고요. 자, 예쁘죠? 이 머리 모양도 그렇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것 같아요. 뭐야, 이게? 이건? 머리요? 뭐지, 저게? 아, 궁금하네, 갑자기. 자, 이렇게. 11번 화분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왼쪽 화분 16cm 조금 안 되고요. 오른쪽 화분 15cm 정도 됩니다. 화분의 높이가 11cm 정도 되는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유약이 아니어서요. 물마름 정말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화분의 무게도 가볍습니다. 11번 두 개 세트 가격 8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이 캐릭터도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8번 캐릭터 화분하고 여러분들 딱 짝꿍이에요. 8번하고 딱 짝꿍으로 얘가 머리가 노랑 머리로만 바뀌었어. 진짜로 딱 뒤집어지게 이렇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죠? 8번 세트 구매하시는 분들 요거 짝꿍으로 같이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저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요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게 그림이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화분이 지금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이게 물레로 해서 얇고 가볍고. 자, 요거. 자,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자, 왼쪽 화분은 14.5cm 조금 안 되고요. 얘는 14cm 정도 되네요. 화분의 높이는 대략 9.5에서 10.5cm 전후의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12번이에요. 8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13번이에요. 13번. 사장님, 이게 뭐야? 13번 두 개가 이거라고? 응. 두 개 세트가? 58,000원이라고? 어, 사장님, 가격 잘못 쓴 줄 알았어요. 더위 먹어서, 어머, 웬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완전 득템가예요. 이게 두 개의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58,000원이래. 와. 이거는, 양귀비꽃인가? 아, 꽃 그림도 너무 잘 그렸죠. 자, 전체적으로 다 지금 꽃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고요. 굽다리 지금 이렇게 세 개 달아주셨어요. 화분의 안쪽 모습, 물구멍 사이즈 5.5cm는 될 것 같아. 자, 여기. 자, 여기도. 어, 저는 이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국그릇 같은 디자인이라면 얘는 좀 약간 조금 달라. 어쨌건 사이즈.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화분 높이가 살짝 있다 보니까 요렇게 지금 들어갔네요. 요렇게. 자, 요거 화분 여러분들 가격이 58,000원이래. 두 개 세트가 너무 괜찮죠? 자, 요거 왼쪽은 15cm. 오른쪽, 자, 13.5cm. 화분의 높이가 대략 9.5에서 10cm 조금 안 되는 높이감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가격대 좋은 거 나가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보셔야 돼요. 13번 두 개 세트 58,000원이고요.
4번도 13번하고 살짝 느낌 비슷한 듯 가면서, 자, 여기는, 아, 그림이, 여기는 뒤에 끝까지 있진 않고요. 지금 앞면에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앞면에 그림 있고, 자, 밑면, 굽다리 모양도 살짝 다르네요. 안쪽 모습 보여드리는데, 얘도 진짜 납작분이에요. 납작분에다가 지금 이거 물마른 묘미석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자, 어우,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저는 이런 납작분 화분이 너무 좋아요. 자, 요 정도 되면 여러분들 14cm 정도 되는 군생 그냥 여기다 몰아 넣으셔도 돼요. 자, 14.5cm 정도 되고요. 요거. 둘 다 사이즈 비슷하네요. 화분의 높이 대략 9.5cm 조금 안 됩니다. 자, 14번도 두 개 세트 58,000원. 굉장히 기분 좋죠? 15번이에요. 와, 예쁘다. 15번은 연꽃을 지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까만 화분에다가 핑크색 연꽃을 지금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다음에 요 지금 스톤으로 이렇게 장식을 넣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정교하고 예쁘죠? 이 붓터치감 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어. 와, 예쁘다. 자, 요거. 자, 입구 이렇게 물구멍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자, 굽다리 모양은 자, 요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요것도 납작화분이에요. 완전 납작화분. 와, 요것도 너무 예쁘다. 요거. 이렇게 요 납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나 딱 마음에 들어. 요거 화분의 높이 차이가 살짝 나죠? 자, 입구 사이즈 왼쪽은 14cm, 오른쪽은 13.5cm에다가 화분의 높이가 얘가 7cm가 안 돼요. 그다음에 요거 왼쪽 거는 8cm. 자, 15번도 두 개 세트 가격은 58,000원입니다. 6번 어린 왕자 요 그림이 와 예쁘다. 귀여워. 어린 왕자 그림이 지금 두 개 세트가 58,000원으로 왔습니다. 우리 까만 화분에다가 밤하늘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어린 왕자 화분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지금 이 흑색감, 황토 색감으로 나왔는데 너무 예쁩니다. 이 여우의 표정과 여우 표현감이 너무 동화책의 한 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16번 지금 보여드리는데 어린 왕자 화분 그 못 품으셨다면 여러분들 요 보세요. 요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그 우리 어린 왕자 그 그림책에 나오는 그 모습 딱 그 모양, 그 모양, 자, 그 모양 같은 그런 느낌 나죠. 자, 16번 요것도요. 두 개 세트가 58,000원이에요. 자, 입구 사이즈가 13cm가 되고요. 요거는 입구 사이즈 얘는 13.5cm가 조금 안 돼요. 화분의 높이 용해석 지금 7.5cm 정도 되고 왼쪽은 8cm 화분 높이감 갖고 있어요. 16번도 두 개 세트 가격은 5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 17번 두 개 세트 58,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와, 냥이들이 여기 때로 있네. 너무 귀여워. 똥냥이들이야, 똥냥이들. 어우, 우리가 우리 쩡이 뚱뚱하게 키워야 된다고 우리 애들이 밥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거 알아요? 고양이는 뚱뚱해야 이뻐. 그래갖고 근데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아가 떡대가 벌어져가지고 표본 같아. 겁나 커. 이제는 커는 시기니까 그렇지. 겁나 커. 자, 왼쪽은 15cm, 오른쪽은 14cm입니다. 화분의 높이 대략 8.5cm가 조금 안 되는 높이감 갖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 고양이 그림. 아, 고양이들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자, 17번도 두 개 세트 가격은 58,000원입니다. 18번입니다. 18번도 두 개 세트 가격은 58,000원인데 세상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뭐, 야, 진짜 너무 귀엽다. 이 애기들 여기 지금 말랑말랑 이 젤리 진짜 발바닥이, 어머, 웬일이야. 너무 귀여워. 아, 이게 이런 그림이 어디서 나오냐면 베란다에다 애기들을 몰아놓잖아, 사장님. 그러면 엄마를 딱 만나면 그 베란다에 딱 매달려 있건, 창문에 딱 매달려 있거든. 딱 그 모습이야, 진짜. 지금 딱 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13.5cm, 오른쪽은 12cm가 조금 안 됩니다. 화분의 높이 오른쪽 화분 7cm가 조금 안 되고요. 왼쪽은 7.5cm 높이감 있어서 납작 화분에다가 화분 무게도 가벼워서 여러분들 진짜 손에 무리도 안 가고 요 녀석들 납작 화분이라 다육들 정말 예쁘고 건강하게 클 거예요. 그리고 화분 자체가 물마름도 좋은 화분이고요. 자, 18번도 두 개 세트는 58,000원입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19번. 와, 45,000원이야. 요 19번 화분 여러분들 15번하고 우리 14, 15, 13번인가 요것이 사장님 13, 14, 15번 화분하고 같은 시리즈예요 여러분들. 다만 사이즈가 조금 작아가지고 우리가 제가 좀 떨어뜨려서 45,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화분, 자, 왼쪽 화분 사이즈부터 먼저 재면은 11.5cm 정도 되고 오른쪽 화분 13cm 정도 돼요. 화분의 높이는 대략 7.5cm 전후의 사이즈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멋지죠?
진한 이거 검정색 위에다가 파란색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도 이렇게 멋있게 연출이 돼요. 예쁘지 않아요, 너무? 여기도. 그러니까 스톤 따로 또 여기 지금 요거 지금 하얀 그 지금 물감 같은 거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연출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예뻐요. 잘생겼죠, 화분이 진짜로. 정말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제가 연출하고 있습니다. 19번. 가격도 좋죠? 45,000원. 이건 빨리 득템가요. 득템해 가세요. 마지막 20번은 3개 세트 10만원. 요것도 가격도 너무 좋은데요? 3개 세트 10만원이에요. 오, 어린왕자 지금 그림 화분이 이번 파트에는 지금 두 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20번 세트 3개에 10만원. 오, 화분이요. 화분이. 자, 그림 한번 가까이 볼까? 자, 전부 다 요토. 약간 현실감 있는 어린왕자 같은 느낌. 뭐, 캐릭터 뭐, 같다던가, 좀 약간 만화 느낌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진짜 딱 보면 코가 굉장히 오똑하네요. 자, 요, 지금 여우도, 우리 사막여우도 이렇게 지금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자, 요 어린 왕자 이 그림 화분은 많은 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약간 좀 어른들을 위한 우리 동화잖아요, 요게. 자, 화분 사이즈 한번 볼까요? 자, 입구 사이즈가 15cm 됩니다. 그리고 화분의 높이가 대략 9.5cm 정도 되는 높이감 갖고 있습니다. 자, 어린 왕자 그림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이게 지금 사막여우를 이렇게 지금 안고 있는 모습.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상면 개방감이 좋은 화분이고요. 화분의 물마름도 좋고, 그 다음에 화분의 무게가 가볍습니다. 자, 어린 왕자, 여기 화분 3개 세트예요. 3개에 1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요번 시간, 단지네 다육에서 제가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 같아요. 한주 쉬었는데,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굉장히 신났습니다. 자, 요번 시간 활용분 소개해드렸고요. 전 다음 시간 분갈이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